이제 잡는 재미를 즐겼으니 먹는 재미에 푹 빠져볼 텐데요. 먼저 다슬기 손질부터 해야 합니다. 다슬기는 깨끗한 물에 서너 차례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요.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바늘로 다슬기 알맹이를 쏙 빼내면 되는데요. 와, 탱글탱글하네요, 정말. 오, 빛깔 보세요. 차가운 성질의 다슬기는 따뜻한 성질에 부추하는 탄산의 궁합입니다. 다슬기와 방아, 감자와 양파로는 어떤 요리가 완성될까요? 그래요? 가리장. 가리장. 응. 쌀가루, 들깨가루 이런 게 들어가 가루가 들어간 게 가루장입니다. 들어갑니다. 경상도 사투리로 가루를 가리라고 하는데요. 찹쌀가리. 들깨가리를 넣어서 한 소끔 걸쭉하게 끓여내면 초량마을 별미 다슬기 가리장이 만들어지는데요. 다슬기 가리장은 경남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이라고 합니다. 이거 아주 맛이 묘하겠는데요. 또 시원한 국물의 일품인 다슬기 수제비, 새콤달콤 다슬기 초무침까지 완성됐습니다. 모든 다슬기를 많이 넣어야 돼요. 다슬기로 차려진 초량마을의 건강한 밥상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니까 더 푸짐했습니다. 네. 진짜 슬기로운 음식들이 한가득이야, 아버님. 네, 슬기로운 게 아니고 우리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. 그래서 다슬기. 네. 뭐. 잘 들으셨죠? 네. 네, 진한 국물이 끓이는 다슬기 가리장 맛을 봤는데요. 저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엄청 맛있어요. 이야, 아니 진짜 그 다슬기 특유의 고소하면서 씁쓸한 맛이 나면서요. 그 힘이 날 것 같은, 진짜 보양식으로 해도 상속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이거 뒤에 갖고 멈춰갔어 그렇지. 음식까지 슬기로워 보이죠? 이렇게 시원한 강이 있고 건강한 음식이 있다면 슬기로운 여름 휴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어? 여기 하나. 이 맛을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한번 먹어봐요. 너무 진지한데 아버님 좀 재미나게 한번 해주세요. 그건 진지해야 돼. 그건 진지해야 돼. KBS.